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앞에 연습하셨던 8비트 싱코페이션 그것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넘어오셨죠? 자, 오늘은 새로운 코드 두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A마이너 코드와 D마이너 코드, 마이너 계열의 코드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A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위치 설명 드릴게요.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입니다. 다음으로 D마이너 코드입니다.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1프렛이에요. 지금 저는요, 이렇게 4번 손가락으로 눌렀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3번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4번의 3박자 곡으로 엄마야 누나야라는 곡을 넣어놨는데요. 노래를 익힌다는 느낌보다는 코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코드 연습을 하신 이후에 노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A마이너 잡았네요. 다음에 3번 손가락 띄어서 5번 줄에 3프렛으로 가면은 C코드예요. 그리고 2, 3번 손가락 위로 올라가고 1번 손가락 내려가면 G7이죠. 다음으로 3번 손가락 떼시고 1번 손가락이 위로 두 칸 올라가시면 E7이네요. 그리고 밑으로 하나씩 내려오고 3번 손가락 눌러주면 A마이너, 다음으로 D마이너, 다음으로 E마이너,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고 1번 손가락이 2번 줄에 1프렛 눌러주면 A마이너죠. 다음으로 D마이너, 그리고 또 다시 A마이너, E7, 그리고 D마이너, 다음으로 1번 손가락 그대로 있으시고 나머지 손가락 띄워주고 5번 줄 그리고 6번 줄 눌러주면 G7이에요. 다음으로 1번 손가락 떼시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2프렛 눌러주면 E마이너예요. 다음으로 그대로 한 칸 내려가시고 1번 손가락 눌러주시면 A마이너네요. 이런 연습 충분히 하신 이후에 노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항상 똑같죠?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는 MR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하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연습 충분히 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